오늘 26일 수요일 코로나 태계현황이네요. 오늘 지금 역대급으로 하루 13,000명 정도 한국에서 걸렸다고 하는데, 저희 보니까 우리나라가 58위인가 총 누적 확진자가 여태까지 76만 명이고, 하루에 13,000명. K 방역이 실패했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는 좀 어떤가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. 인구수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미국 49만 명 하루에,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국가들 보면 하루 프랑스 50만 명, 영국 9만 4천, 이탈리아 21만, 스페인 11만, 독일 14만, 아르헨티나 10만, 콜롬비아 19,000. 콜롬비아가 영토가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인구는 비슷합니다. 아, 5천만 명 정도인데 19,000명 정도 걸렸네요. 여기에도 내 친구 이모가 먼저 걸려서 돌아가셨는데, 그 이모를 이제 몇번 병문안 갔던 엄마까지도 걸려서 사망을 하셨더라고요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셨고, 백신은 그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,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연세 있으시고, 이분들이 또 당뇨가 있었거든요. 당뇨 있으신 분들, 어르신 분들. 젊은 사람도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호흡이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네요. 일본 6만 명, 한국은 13,000명. 뭐 일부 몇명 빼고는 잘하고 있지 않을까. 뭐 피치 못해서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, 좀더 버티고, 요번 설날에도 가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, 사실 겁나잖아요. 내가 내려갔다가 혹시라도 어르신들 70대 중반 후반 분들, 80대 분들 계시는데 잘못될까봐 그런 것도 좀 있고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고. 이 요거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상황 봐서 나중에 추석 때나 다시 내려갈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잘 버텨냅시다.